오늘 또 베라크루즈. 에어컨이 틀면 30분 있다가 나온다. 30분 있다가. 그래가지고 오셨어. 그래서 에어컨을 다 해놓고 틀어보니까 잘 나오거든요. 그건 뭐냐면 에어컨 가스 모질해서 그래. 모질해서. 이 차가 이제 산지가 아까 3년 4년 됐었다 하는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에어컨이 낚시했을 때 다닌다고 샀더만 작년부터 손바이지 가지고 올해 오셨다네. 그래서 엔진 오일도 갈고 있고 에어컨도 갈았고 플러싱도 했고. 네. 그래가지고 딱 틀어놓으니까 차들 보시더만 아 그래 이래 돼야지 하면서 미리 하셔야 됩니다. 나중에 돼가지고 에어컨이 약하거나 늦게 나오거나 하는 거는 고장입니다. 고장. 고장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뭐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. 예? 안 하면 괜히 멀쩡한 컴프레셔 죽으면 예. 비쌉니다. 비싸. 저는 콤프 두 개, 베라크루즈 콤프 두 개, 모아비 콤프 한 개, 그 다음에 제네레다 네 개, 아니 재고로 갖고 있어. 왜? 워낙에 많이 나가니까. 그래서 조금 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숨통 붙어 있을 때 수술을 하든가 시술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. 죽고 나면 교체라 교체. 수리비 많이 들어가. 그러니까 숨통 붙어 있을 때 뭐든지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 플러싱을 한다고 해서 에어컨 플러싱을 한다고 해서 에어컨이 고장이 안 나느냐? 또 그것도 아니야. 근데 이제 에어컨 플러싱을 해놓으면 훨씬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오는 것도 아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. 그리고 우리 샵에서 뭐 하라고 100%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. 주위에 우리 전국에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 가게 가면 요즘 장비가 많아요. 그런데 가가지고 냉동을 담 교환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미리 조금씩 하시는 것도 맞다. 나중에 돼가지고 에어컨 고장났다 하면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. 예? 분명히 그 얘기합니다. 금액이 비싸요. 금액이 비싸요. 두 손 나옵니다. 그러니까 고장나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하십시오. 괜히 곧 버스 떠나고 손 들지 말고 사실. 근데 옛날에도 저도 제 장비 냉동오일 진공펌프 오일 안 바꿔가지고 예? 40만 날린 적 있습니다. 너무 엔진오일로 맨날 가면서 내 엔진오일 안 간다니까. 그래 된다니까.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일리가 있다 싶으면 한번 하는 거 맞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안 한다 하면 안 하셔도 돼. 예. 괜히 뭐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한번 시공해 놓으면 좋다. 안 해도 별 그거 없다. 조금 더울 뿐이다. 그런 겁니다. 오늘도 주말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나도 오늘 마치고 잔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잔업하실래? 놀러가고 싶네. 날씨도 좋고 갈 데는 없습니다. 오라는 데도 없고 놀러가고 싶다. 좋은 주말 화이팅! 페러 화이팅!